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고, 자, 이거 뭐 조심스럽게 들고 오시네. 얼마나 귀한 음식이면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고 오세요. 뜨거워. 뜨거워. 이거 만지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맞춤 보양식 알아보기 전에 전통적인 이런 여름 보양식이 굉장히 좀 열량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들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 같은 경우 뭐 보양식 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그리고 음식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삼계탕 같은 경우가 933kcal이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 보면 굉장히 높다. 높죠. 보통 우리가 보양식, 고열량, 고단백, 고칼로리가 잘못하면 비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살찐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열량, 고지방식은 인슐린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고열량을 먹게 되면 그 열량을 떨어뜨려서 인슐린이 따라 올라가게 되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 인슐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죠. 체중을 7%만 줄여도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이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너무 열량이라 고단백을 찾을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고혈압과 당뇨, 혈압이 왔다 갔다, 당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한테 맞는 보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병욱 교수가 제안하는 보양식. 폭염에 널뛰는 혈압과 혈당. 이거를 위해서 먹어야 하는 보양식. 하나, 둘, 셋! 뭐야? 자, 이거 뭐야? 토마토야? 네, 토마토랑 달걀이네요. 맞습니다. 토마토 달걀 수프의 시작이 어디냐면 모로코와 같은 중동 국가였습니다. 모로코. 네. 서부 아프리카인데 굉장히 덥고 힘들죠. 그럴 때 열량을 갖다 낼 수 있는 음식으로 먹던 건데요. 우리가 이걸 에그인 헬이라고도 부릅니다. 에그인 헬. 네, 에그인 헬. 실제로 여름철을 잘 날 수 있는 보양식인데요. 재료를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습이라고 되어 있어서. 습이라서. 이 왜 습이냐면 제가 언제 먹는 거겠습니까? 박지윤 변호사님. 아침에. 뭐 한 다음에 먹을까요? 술 드셨어요. 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술 마시고 해장입니까? 해장으로. 맞습니다. 저랑 같네요. 네, 여름철에 술 마시고 다음 날 너무 열량이 부담되고 그럴 때 이렇게 가볍게 끓여서 먹고 나면 그날 진료하는 데도 좋고 아주 오후에도 가뿐하답니다. 우리 최연아 씨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재료도 이렇게 어렵지 않죠? 준비가 된 토마토가 있는데 잘 으깨가지고 준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파도 준비하고 파프리카도 잘라서 준비해놓고 올리브유를 작은 팬에 두르고 중불보다 약간 약하게 한 다음에 마늘을 저는 보통 한 수저 넣어서 잘 볶아집니다. 노릇노릇하고 향기가 올라올 때쯤 되면 잘 다져진 토마토랑 양파랑 파프리카를 넣고 살살 볶아줘요. 맛있겠다. 예, 볶아지는 시점이 되면 소금이나 후추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치즈를 먼저 위에다 올려요. 마치 피자를 하듯이 토핑 올리듯이 이렇게 올리죠. 맛있겠다. 피자네. 네,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면 지금 뭐 난리났어요. 엄청 맛있다고 지금 뭐. 속이 편안해. 달달한 게. 와. 사실 이 향기도 되게 좋은 게요. 네.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여서 이 상태로 해가지고 피자 도우 위에서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먹을 때도 있지만 아침에 좀 국물 좀 많이 땡긴다 할 때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국물을 저는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기다 저지방 우유를 좀 부어서 수프처럼 만들어서 먹는 그런 편입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요? 안 배타게. 꼭 이태리 요리 같아요. 이태리 요리. 맞습니다.